한국 대 스웨덴 경기를 시작으로 월드컵 열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유통업계 월드컵 마케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의 한 생활용품 매장.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응원 도구를 고르느라 분주합니다. 야광 응원봉과 붉은 뿔이 달린 머리띠가 특히 인기입니다. 응원 도구 사가지고 가족들이랑 집에서 막 응원하고 즐기고 그러고 싶어서 왔어요. 그냥 이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화장품 매장에서는 야외 응원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제안하고 나섰고 대기업은 월드컵 기념 경품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. 일부 호프집 등의 식당들은 단체 응원이 가능하게 매장을 바꿨습니다. 저녁에 손님들이 경기를 보러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또 16강으로 가고 또 월드컵 특수로 인해서 좀 경기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남북 정상회담과 지방선거에 밀려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월드컵. 하지만 축구 대표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응원 열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